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홀투. 네, 홀리터 인 제주편. 저희가 또 이제 네, 대전교회에 이어서 저희가 강경대교회로 또 이동했습니다. 강경대 하니까 뭔가 또 친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강씨가 들어가서 일단 친숙하고요. 강자가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가 네. 이제 군인교회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군인 최초교회로 알고 있어요. 군교회. 군교회 중에 최초교회로.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여기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이상승 목사님. 예, 여기 한번 공군부대 있는데. 예. 예. 딱 공군교회에 맞는 목사님이죠. 상, 예. 이상승 목사님. 네. 예, 이상승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혹시 여기 있다가 상승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와우. 네, 저희 강병대 교회는 1952년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6.25가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 계속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는 상황 가운데 내륙 지방에 군부대가 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에 있었던 그런 부대들이 일사후퇴 점으로 이제 제주도 이곳 모슬포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육군 제1훈련소 있었고 이제 그 훈련소의 이름이 강병대입니다. 네네. 이 강병대 이름이 육군 제1훈련소의 이름이었다. 이제 기억하시면 이제 여기가 군교회라는 사실을 저희가 조금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강한 병사를 양성하는 토대다. 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 훈련소 이름. 역시 강자가 들어가면 이제 강하게 찬양해도 강찬이잖아요. 강자가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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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렇게 또 이어가시네요. 예, 그럼 이게 저희가 알기로 또 뭐 기네스에 올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 비율상으로 가장 길어서 긴 교회 중에 하나여서 이제 예전에 올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뭐 다 예배 온 건 아닌데 점점 많이 오니까 터서 길게 지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정신을 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지었던 것이 가장 큽니다. 그 육군 훈련 지휘관이셨던 장군님께서 개신교 신자셨는데 전쟁에 나가는 장병들을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셔서 젊은 분들이 네. 여기서 훈련받고 바로 전쟁에 투입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교회를 짓는 기간만 해도 1년 정도 보시면 다 현무암으로 지어졌기 네. 때문에 네. 제주도에 있는 돌들을 가져와서 공병대대가 지었던 그런 군인들의 마음이 막 전해지네요. 전 참고로 군 면제거든요. 네, 굉장히 마음이 네. 공감이 됩니다. 네. 네, 어쨌든 강병대교회 이렇게 또 역사적이고 또 뭉클하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강하게 병사를 키운다. 네네. 정신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마음에 좀 와닿는 게 있는데요. 그렇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곳에도 있었고 또 그 안에서 또 우리가 호국의 정식을 또 갖고 있었다는 부분을 또 생각하는 또 교회가 돼요. 지금은 교회 강병대 교회는 있지만 강병대는 없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6.25 전쟁 당시에 훈련소가 제7 훈련소까지 세워졌고 이제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훈련소가 하나 남은 겁니다.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육군 제2 훈련소였던 지금의 연무제. 네, 연무대입니다. 네. 군대하고 학교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그렇게 일부러 그 다음 세대를 모으기 쉽지 않은데 군대 학교 맞습니다. 가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학교하고 군대를 정말 잘 집중해야 돼요. 훈련소나 군대에서 실로암 부르면서 울고 이러잖아요. 창월처럼 면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학교. 네. 지금 우리 제주도 여행 오시는 많은 또 크리스찬들이 꼭 이 강변대 교회도 네. 여기 너무 예쁜 잔디도 밟아보고 또 역사도 알아보는 시간 가지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역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또 교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헤어지시면서 한번 축포송 예. 하나 군에서 이렇게 네. 하고 계신데 당신은 사랑받았다. 네, 끝. 네. 상승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홀투 안 합니까? 홀투. 네. 하나, 둘, 셋. 홀투. 네. 다음 모습 교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세상이 끝났을 때 네, 홀리터인 제주. 네, 저희 화해의 길. 이 모스포 교회가 어떤 이제 또. 네, 모스포 교회는 이제 이기풍 목사님 이 지역 서부 지역의 최초 교회. 아, 서부 지역 최초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교회들이 많이 개척되고. 서부 지역의 장자교회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여기만 혹시 또 특별한 역사가 또 있나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있는데 조남수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조남수 목사님을 별명 삼아 한국의 신들라라. 그래서 4.3 그 엄중한 상황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목숨을 구해낸 그런 인물로 여기 있고,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공덕비까지 관해서 민간인들과 함께 세워놓은 그런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시고 계신 거죠. 아무래도 제 산, 산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전부 그쪽 사람으로 인정될 때 이들에게 설득과 그들을 다시 그 마을로 돌아오게끔 해서 사지에서 구해낸 그런 역할을 했고, 그 일을 위해서 온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냈던 분이 바로 조남수. 혹시 조남수 목사님의 모습을 교회에서 사역도 하셨나요? 그렇죠. 이 교회 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러셨어요. 예, 저희가 아마 화해의 길의 마지막 길이 아마 조남수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공덕비까지가 이제 마지막 그 기착점이거든요. 모설포 교회에서의 또 역사도 또 저희가 들어봤고요. 화해의 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조남수 목사님이 그죠? 네, 그런 역할 하신 분이시죠. 여기 혹시 뭐 기념할 수 있는 관이 이런 게 있나요? 저 본관 안으로 들어간, 본당 안으로 들어가면 1층에 이곳 역사를 상세히 기록한 사진과 기록물들이, 역사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교회에 연락하고 오시면 목사님이나 담당자의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오시면은 이제 기념관에 꼭 가보셔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또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조남 목사님 공덕비에 가서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소에서 봬요. 예. 예, 화해의 길 마지막 코스. 예, 조남수 목사 공덕비에 지금 와 있는데요. 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좀 편안히 와봤습니다. 여기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히 담아가겠습니다. 예, 여기는 조남수 목사님 공덕비가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문영순 그리고 면장이었던 김남은과 함께 세워져 있는 곳인데요. 1948년 4월 3일 300명의 무장 청년들이 파출소를 합격함으로 해서 촉발됐던 4.3 그 모양이 결국은 양쪽으로 갈리면서 군경토벌과 제3무장대의 어떤 큰 대립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했지요. 그래서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제3무장대의 일원으로 몰려버린 그런 상황이 됐고, 단순히 피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조남수 목사님이 그들을 산에서 내려오라고, 그리고 또 혹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권유해서 자수를 하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살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함으로써 3천 명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구명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거기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훗날 기억하고서 이곳에 공덕비를 세워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지역의 사람들이 감사해서. 지역주. 사실 조남수 목사님은 양쪽 입장에서 사실은 양쪽을 다 대변하는 거였기 때문에 양쪽에 다 위협을 느낄 수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제주 곳곳을 다니시면서 개인으로도 했겠지만 사람들을 모아서 강연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신뢰를 줬다는 거니까 아마 그분의 평소 삶과 인격도 있겠지만 그 절절한 그 마음이 잘 전달됐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비석 앞에서 참 많은 것이 느껴지는 화해의 길 마지막 코스인데요. 여러분도 이제 여기 오셔서 느껴야 될 것들이,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실 겁니다.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걸 충분히 누리시고 또 그 안에서 또 있는 교훈들을 결코 잊지 마시고 꼭 새기고 출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천국까지 홀리 투어 되시길. 마지막 장면. 정말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마지막 홀투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존경이 진짜 마음으로 하나 둘 셋 홀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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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꼭 오세요. 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세.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하늘을 만큼 크게 느껴봐. 이 땅에 교회 세우신 사랑 가족과 함께 국내 성지 순례 떠나요. 우리 함께 홀리투어.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둠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가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해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에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가 너의 삶은 끝이 가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해 하늘을 바라봐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그 예수를 봐 죽어가는 나귀들의 고통스러운 슬픔의 소리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네 워호 만약 하늘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몰라 너의 삶은 끝이 가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해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감사합니다 하나님